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청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변호사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규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김 청장의 구속기간 만료일 이전인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